천만송이 연꽃정원에서 펼쳐지는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부여 국남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천만송이 수려한 연꽃의 향기와 자태 속에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입니다.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00년 전 백제 무왕 때 궁 안에 연못을 팠다는 기록이 확인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곤연못 부여 국남지. 축구장 18개 크기의 거대한 연못에 어른 키만큼 높게 자란 천만송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름 햇살을 가득 머금은 초록빛 연잎 사이로 백년을 비롯해 홍련, 수련, 가시연 등 50여 종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서동 연꽃축제 개막 첫날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연꽃을 배경으로 즐거운 추억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연꽃축제 처음 왔는데 연꽃들 알록달록해서 너무 예쁘고 정말 좋은 경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와봤는데요. 밤에 와도 너무 잘 꾸며놔서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좋은 추억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연꽃을 배경으로 군데군데 세워진 조형물들도 이채로운 색조로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연꽃이 가득 핀 저수지를 카누를 타고 돌며 구경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서동 연꽃축제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밤마다 환상적이고 웅장한 수상 뮤지컬과 행진이 펼쳐지고 야간 경관 조명도 곳곳에 설치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국남지 판타지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9개 분야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사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만들 다채로운 공연들이 판타지를 연상케 하는 빛의 향연 속에 국남지에서 펼쳐집니다. TJB 김진석입니다.